조선 500년의 얼이 담겨 있는 종묘 사직을 찾았다. 얼은 정신적 줏대를 뜻하는 순수 우리말이다. 종묘 입구에는 이 앞에서는 누구든 말에서 내리라는 하마비가 자리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의를 봉안한 사당이다. 동아시아의 유교적 왕실 제례 건축으로서 공간 계획 방식이 매우 독특하고 보존 상태가 우수하다. 14세기 말에 창건되어 유지되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7세기 초에 중건하였고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증축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종묘는 일반 관람은 주말에만 가능하고 평일에는 문화해설사와 동행하여 제한된 동선으로 이동만 가능하기에 가기 전에 문화해설사 시간을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미리 신청하고 가면 좋을 것 같다. 조선 왕조는 유교를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이념으로 삼았다. 유교의 예법에 따르면 국가의 도읍지에는 반드시 세 곳의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세 곳이란 왕이 머무는 궁궐과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는 종묘, 그리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직단을 말한다. 이에 따라 조선을 세울 때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내는 곳이 종묘와 사직단이었다. 종묘는 조선 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조선 왕조의 유교적 전통인 왕실 제례 문화를 보여주는 세계 문화유산이다. 종묘와 더불어 종묘에서 치르는 제사인 종묘 제례와 제례악도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모두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야 할 자랑스러운 유산이다. 물에 보관하는 곳이냐면 제사에 필요한 세 가지 기능으로 보관합니다. 첫 번째가 향이에요. 우리 제사 때향 피우지요. 그 향이 전날에, 제사 전날에 궁에서부터 와서 향대청에 보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보관되는 거 충무입니다. 가끔 어른들 제사 지내실 때 보면은 유세차 모일모일로 시작하는 제사의 이유를 고하는 글 충무를 쓰세요. 그 충문도 제사 전날에 궁궐에서 와서 같이 보관이 됩니다. 마지막 캐백은 조상신께 올리는 예물이에요. 보통 하얀 무시천 썼습니다. 이렇게 향촉태를 보관하던 건물이 향대청이고요. 신하의 준비공간입니다. 향대청을 지나 정전 동남쪽에는 왕과 왕세자가 제례를 준비했던 제궁 어숙실이 있다. 왕이 머물렀던 어제실, 세자를 위한 세자제실, 왕이 몸을 청결히 했던 어목욕청이 세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곳에서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한 왕과 세자는 깨끗이 옷을 갖춰 입고 제궁 서현문과 정전 동문을 지나 제례의식을 올렸다.
정전 동북쪽에 있는 정사각형 건물인 전사청은 종묘 제례에 사용할 음식을 만들었던 곳이다. 전사청 마당에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했던 4개의 돌절구가 남아있고 전사청 밖에는 우물인 제정과 제례 음식을 검사하고 보관했던 참막당과 희생대가 있다. 조선은 유교를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으로 삼았던 왕조였다. 유교는 조상 숭배와 예의, 교육의 그 뿌리를 두었고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로 분리되어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육체는 땅으로 돌아간다고 믿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자의 영혼이 의지할 수 있도록 상징물인 신주를 만들어 보관하였다. 우리 조상들의 생활 속에 유교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어 돌아가신 조상의 영혼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다.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머물 수 있는 신주를 모시는 장소와 육체가 머무는 장소를 마련해 두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유교에서 영혼이 머무는 곳이 사당이고 육체가 머무는 곳이 묘인데 종묘는 왕과 왕비의 영혼을 모시는 특별한 사당인 것이다. 이 종묘는 처음 태조가 여기를 세울 때부터 그대로 있는 곳은 아니고요. 임진왜란 때 다 붙합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여기 들어와서 병참 기지를 썼거든요. 군사가 일본 군사가 여기 임진왜란 때 들어가지고 나갈 때 다 불을 태워요. 그래서 싹 붙었다. 저 일곡한이 태조 이성계가 처음으로 지었던 한수예요. 태조 이성계가 일곡한을 지었고요. 그 다음이 명종 때 네카. 그래서 선조 때 싹 붙었죠 이게. 11칸이 싹 붙합니다. 광해군 원년에 다시 지어요 그대로. 그 다음에 영조가 4칸. 그 다음에 헌종이 4칸. 그래서 이 건물은 헌종 때 마지막으로 지었던 건물을 그대로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종묘 제사는 1년에 5번 지내요. 왕이 직접 와야 돼. 이게 5번이야. 친제야. 세자도 5번 다 와야 되겠죠, 그러면? 자, 5번을 지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비리야. 나비는 동지 지나서 며칠 뒤에요. 그래서 이렇게 5번을 지내고 그 계절에 가장 좋은 날을 점을 쳐가지고 좋은 날을 잡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유교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우리가 조선 역사 500년 동안 이어지면서 유교가 이제 하나의 전통이 됐는데 유교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지옥 이런 게 없어요. 유교는 혼비 백산이란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혼비, 비가 날비야. 혼은 날아가고 죽으면 백은 흩어지는 거야. 산장은 흩어질 산이야. 혼은 날아가고 돌아가고 날라서 돌아가고 백은 흩어져서 돌아가는 거야. 땅으로. 혼백이 있잖아. 혼백. 우리 혼백이 있다고 몸에 그랬죠. 그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넋이. 혼백이. 그래서 땅에다가 원창주 수를 세 번 이렇게 뱉는 건 백을 불러오는 거야. 백. 혼백 두 개 중에서 백을 땅에 있는 백을 불러오는 거야. 그래서 신주에 모시는 거야. 향을 피우는 거는 그 향냄새를 맡고 날아가서 돌아가도 혼이 돌아오려는 거야. 그래서 혼과 백이 신주에 모시고 구멍이 사방에 산하 옆에 뚫려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모셔 놓고 그 술도 따르고 땅에다가 향도 피워 그리고 술도 올려놔. 그 절차가 신관대예요. 신을 오게끔 하는 거야. 내 아버지 할아버지를. 그래서 왕께서 선왕들을 부르는 거야. 태조 세조 그걸 다 방문해요. 여기는 제사도 있고 부묘제도 있다. 그래서 왕과 왕비가 돌아가시면 여기서 그런 삼년상을 지내가지고 그리고 나서 신주가 들어갑니다. 정전 건물 앞에는 크기와 모양이 다른 얇은 돌을 쌓아 만든 단이 있는데 이 단이 월대이다. 정전의 위용을 드러내고 종묘 제례의식을 치르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아래쪽의 하월대와 위쪽 상월대의 2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문 바로 옆에는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신하들의 신주를 모신 16칸짜리 공신당이 있다. 공신당에는 모두 83위의 신주가 모셔져 있는데 이황, 이이와 같이 잘 알려진 학자들의 신주가 포함되어 있다. 세월이 흐르자 정전에는 신주를 모실 공간이 부족하게 되었고 그래서 서쪽에 영년전을 새롭게 짓고 정전도 점점 늘려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짧게 살아서 금방 죽으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옥정 안 있으면 막 죽잖아.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 정전 같은 경우도 언제 때냐? 현종 때인가 복권이 돼. 세종이 무지시가 있어요. 당나고 있지. 정종을. 그래서, 정종 같은 경우도, 왕으로 묘가 얻었어. 200년 동안. 그러니까, 현종이가 숙종 때, 아마 현종 때 복권을 해놓아가지고 저 안에 보신 거예요. 저 안에 보시기 전까지도 그 신주는 종묘 창고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래서 저기 들어오시는 거고, 뭐, 인종 알죠? 단종 알죠? 단종 같은 경우는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되고 나서 바로, 이제 그, 세조에 의해서, 사람 먹고 죽지 않습니까? 영월에서? 저 사람도 자기가 폐위를 시켰습니다, 세조가. 여기다 못 모시지. 왜? 정당성이 없자. 내가 사람 먹고 죽였는데, 아닌데, 그, 여기다 신주를 제사를 못 지내야지. 그래서 그분이 200년 동안, 숙종 때가 다 뽑힌 거예요. 신주를 여기다 보신 겁니다. 만들어서. 그래서 이런 분이 쭉 들어왔다. 서상제라 그래가지고 서쪽부터 높기 때문에 자리가 쭉 이어져서 저 아래까지 이어졌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는 누가 있느냐? 마지막 칸이 딱 남아 순종까지 들어가서 순종. 저 맨 마지막은 사도실사인데 사도실사는 왕이 아니었죠? 세습도 들어가셨으니까 사도실사도 저 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 안에 또 유한에 이제 모셔져 있죠. 사도실사. 사도실사 다음 저분이 영치왕. 딱. 그래서 이 종묘와 영령들 합쳐가지고 일본. 이는 딱 한 명. 이방자 여사도 왕이 되었으니까. 왕비라고 할 수는 없겠죠? 영치왕의 왕 부인이었지. 그래서 왕은 아니었죠. 그래서 같이 오셨죠. 그 순종은 일제강점이 돌아가셨고, 이방자 여사는 60년, 70년대가 돌아가셔가지고, 여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계시다가 나가지고 전주의 시대도 조명해서 그래서 저기 19권, 16권이 꺾였어요. 자, 이제 아시겠죠? 우리나라 조선왕은 25명. 2명 빼고, 페이된 사람 빼고, 근데 여기를 두 개 합치면 35칸. 우리나라 왕은 25명. 나머지는 추종된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사도세자 같은 거. 정주가 왕이 되면서 많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서기를 장조로 만든 거예요. 그것도 조로 붙여가지고, 큰 것 뽑는 거예요. 억울하게 돌아가셨죠. 조로 붙였죠. 장조예요. 요, 서도세자의 장조. 그래서 그런 분들, 인조, 얘 아버지 아니잖아. 그래도 광해군 몰아내고 왕이 됐잖아.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정원군을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야. 그런 분들을 추종했다고 추종. 그런 분들이 나머지 분들입니다. 그리고 영친왕 빼고 나머지 아홉 분 그런 분들에서 탄수가 다 꺾였습니다. 그래서 영령제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곳이다. 여기는 봄, 가을 두 번만 제사를 지내고 왕께서 오시지 않아요. 원래는 땅에다 묻어야 되는데 신주를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수용께 이 건물을 짓고 신주를 묻어야 신주를 빼가지고 이 안에서 아까 제가 분유제 지내는 것처럼 여기서 부활판이 올라가서 다 칸에다 두고 모시고 있다. 종묘 제례의식은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그 전통은 조선이 멸망하는 날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조선 왕조가 사라진 지 약 1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제례의식을 이어온 곳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돌아가신 조상의 영혼이 머물렀던 정전과 영령전, 그리고 그곳에서 펼쳐지는 제례의식은 소중히 보존해야 할 우리의 전통 유산이다.
우리나라 음계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린 종묘 제례악 역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중요한 유산으로 2001년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의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등록되었다.